어제 어두워질 것인가요? 라는 뭐였더라?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랬더니 뭐라고요?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Yes, 뭐든 좋았고. The sky, 하늘이, S6는 무슨 뜻이에요? S6는 무슨 뜻이에요? What? 어두워질 거다, 6시에. 오늘은, 그러니까, X6가 뭔 뜻이겠어? 6시에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n will it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When will it be dark? 했더니 it will be dark 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누가 나를 만들면 몇 토막을 쓰는? 하늘이 어둡다. 맞아, 하늘이 어둡다. 그럼 하늘이 어둡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더 스카이 이즈 뭐또할말 있어? 더 스카이 이즈 다크. 하늘이 어둡다. 누가 다네요. 오케이, 그럼 첫 단계 누가니? Is the sky dark?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뭐라고요?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써요? 자미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그동안. The sky랑 the winter 대신에. 그래요? 물론 더 윈터 대신에 쓸 수도 있지만 대답은 그거 안 했어요. 더 스카이 대신에 하늘 대신에 그것이 몇 시에 어둡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저 뭐라고요?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is는 뭐 대신 왔고 the sky 대신 왔고 at 5는 무슨 뜻이에요? 5시에 라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하고 5시에는 어울리니까 at 5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n is the dark? 오케이, 뭐라고요? When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It is dark and bright at night.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못 했고요. 다음번에는 한 번에 좀 끝냅시다. 오케이. 여덟 문장 했어요, 이제. 수고했습니다. 네. 차민아, 하는데 왜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